안녕하세요.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의 벽면 꾸미기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게 제가 만든 것인데요. 일단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뒷편을 한번 봤을 때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붙이고 조화를 해서 이렇게 벽면에 걸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. 처음에 이 벽면이 그냥 크게 비어있는 그런 벽면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도전해서 이 벽면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이 벽면의 위치가 지금 현관문 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벽면이 바로 보이는데요. 그래서 이 벽면을 좀 더 잘 꾸며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집 짓는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인화를 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. 먼저 제일 위에입니다. 이 위에 보이는 거는 처음에 집을 짓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집을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봤던 그런 책들입니다. 그리고 이런 도면들도 보이고요.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집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그 과정들을 전부 찍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놓았습니다. 만드는 거는 쉬운데요. 뒤에 보이는 가지, 안 쓰는 가지나 또는 버려져 있는 가지들을 주워서 그 가지 앞에다가 블루건을 붙여서 사진을 이렇게 인화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입니다. 그 다음에 벽면에는 피스 가지고 이렇게 벽면에 박았습니다. 조금 긴 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았고요.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허전한 벽면도 예쁘게 채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집에 누가 왔을 때도 이런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 되겠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은 그만큼 집을 알려줄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